오늘은 장면의 노출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펄스 컬러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필드 모니터로 노출 체크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펄스 컬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펄스 컬러 기능을 켜면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니 알파7 S3 카메라와 필드 모니터를 연결시켜 놨고요. 필드 모니터에서 펄스 컬러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펄스 컬러 기능을 켜주시면 영상 화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표현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는 각각의 색들이 이렇게 바 모양의 범례 형식으로 같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펄스 컬러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펄스 컬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펄스 컬러는 먼저 촬영하는 장면의 노출값, 밝기죠. 이 노출에 대한 정보를 픽셀 단위로 분석해서 0부터 100IRE까지의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에 따라 특정한 색상을 부여해 주게 되고 사용자가 해당 색상으로 표현된 부분의 노출값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색들이 표현하는 노출의 값이 이렇게 범례 형식으로 하단에 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노출값과 각각의 노출값별로 세팅된 색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키 필드 모니터 기준이고요. 각각의 제조사별 필드 모니터마다 색상의 세팅과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펄스 컬러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단의 색상바를 보시면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고 특정한 노출값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펄스 컬러 기능을 켜주신 뒤에 촬영하고 계신 장면을 보시면서 노출값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의 색과 이 화면 하단의 색상바에 일치하는 색 부분을 보시고 해당 노출값의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0인 이 색은 데이터가 없는 완전히 어두운 저노출 영역을 의미하고요. 숫자가 100인 이 색은 데이터가 없는 완전히 밝은 과노출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면의 이 어두운 부분이 펄스 컬러 남색과 마젠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색상바를 보시면 이 색이 노출값 0을 표현하는 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운 저노출 영역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고독수 조명이 있는 부분은 펄스 컬러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색상바를 보시면 이 색이 노출값 100을 표현하는 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밝은 과노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과 100 사이에 있는 노출값들도 밝기의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필드 모니터에 표시가 되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 문과 벽 부분은 12에서 22IRE 정도의 노출값을 지닌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탁한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테이블 부분은 43IRE 정도의 노출값을 지닌 조금 더 밝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장면 안에서의 노출 차이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펄스 컬러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노출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노출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촬영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펄스 컬러 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적정 노출을 맞춰주는 방법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하는 장면마다 연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출을 맞추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 담기는 인물의 피부톤이 적절한 노출 수준으로 표현되도록 영상을 연출한다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에 따라 맞춰야 하는 노출값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0IRE 내외로 노출을 맞춰주면 피부에 적정 노출을 맞춰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펄스 컬러 하단의 색상바를 기준으로 보시면 펄스 컬러 기능을 켰을 때 피부 부분이 58에서 78IRE 정도를 표현하는 살색과 옅은 녹색 정도로 보여지도록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밝기는 조명이나 카메라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값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부톤을 기준으로 적정 노출을 맞추다 보면
촬영하는 장소의 광량에 따라서 주변부가 과노출되거나 저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노출이나 저노출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장면의 밝기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보다는 특정 부분의 밝기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조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브라 패턴과 히스토그램도 노출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럼 폴스 컬러와는 어떠한 점들이 다를까요? 먼저 제브라 패턴은 미리 설정한 노출 값이 화면에 인식이 되면 해당 부분에 얼룩말 패턴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한 노출 범위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폴스 컬러에 비해 확인 가능한 노출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브라 패턴은 보통 과노출이나 저노출 영역을 체크할 때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장면의 밝기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장면에 전반적으로 밝은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많은지를 확인할 때 편리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밝고 어느 부분이 어두운지까지는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면의 전반적인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 컬러는 장면의 노출 값을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지점의 노출 값을 맞추고 싶을 때나 장면의 전반적인 노출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싶을 때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폴스 컬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필드 모니터들은 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정 노출을 맞추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보다 전문적인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필드 모니터를 하나쯤은 마련하셔서 이 폴스 컬러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폴스 컬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